민혁이 컴백 축하! 감사합니다. 야, 우리 진혁이가 컴백을 하니까 동네가 아주 헌하다야. 아유, 감사합니다. 너 없는 동안 오빠 얼마나 조용했는지 알아? 나 우울증 걸린 줄 알았어. 글쎄. 노노노노. 적당한 멜랑꼴리였어. 오빠 겨울 탄다. 야, 알바. 야, 너 일 안 하냐? 아, 형이 겨울 탄데 왜 나 이렇게 들들 못 가? 어. 나 지금 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아. 어? 그거 내 건데? 아, 나 쓰라고 말 안 했는데? 어? 좀 나눠서 써. 왜 이렇게 사람이 인색해? 왜 이렇게 싸워? 그리고 왜 자꾸 알바라 그래? 그 뭐야, 파트너가 얼마나 좋아? 어이, 좋지. 근데 파트너는 알바비 안 받는데. 너 어머님 생신 선물은 샀어? 고민하고 있어. 뭐, 그 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한 거야? 아이고, 좀. 너는 한 집에 살면서 그것도 몰라? 아, 그 생신 선물 나도 껴주라. 같이 한 걸로 하자. 그러든가. 그럼 우리 어머님 생신 파티 하는 거야? 네, 이번엔 밖에서 모실라고. 어, 좋아, 장남. 야, 지난번에 포상으로 받은 호텔 숙박권도 사용하고 호텔에서 식사도 하시게 하고. 괜찮겠지? 좋아하시겠지? 엄청 좋아하시겠다, 야. 아, 역시 효자야, 우리 장남. 야, 나는 있잖아. 우리 진영이 같은 아들 낳는다 그러면은 이 뭐 결혼도 한 번쯤 해볼 만하다 싶어. 어, 뭐야, 뭐 결혼? 만난 여자 생겼어? 아, 결혼할 거야? 네. 김치국은 다... 자자자자 우리 진영이 컴백을 축하하자. 아, 자자자 우리 대찬이 형의 앞날 결혼을 위하여. 자자자 네. 우리 엄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어. 우리 진혁이 아 우리 수현 씨 먹어요. 먹어요. 착하다. 아이고 예뻐라. 눈도 예쁘게 예쁘게 생겼네. 귀여워. 아 왜? 이거 타면 2차 가는 거죠? 아 네네네. 남 시장님 회사로 가시죠. 진혁 씨, 어제 잘 들어갔어요?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엔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그만해요 나 다 기억나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믿어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냐 두 번 다시 이 절은 나중에요 늦바람 무섭다 무서워 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 갑자기 아,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럼 누가 일어... 안 되겠다 엄마! 형! 용돈 줄게 얼마? 5만원 아빠! 10만원 형님 왜? 아니
회사 때려치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간대잖아. 그럴 실력은 아니잖아. 응.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 공깃밥 있어요? 아 예, 물론이죠. 야 지명아, 여기 따뜻한 공깃밥 하나 가득 내드려라. 네. 어. 대장님. 예 형님. 여기서 친구? 아이 그 뭐. 그냥 손님입니다, 선생님. 그치? 안 어울린다 했어? 안 어울리죠? 기분이 별로지. 이렇게 자주 보니까 패밀리 같고 좋네요, 비서는. 아. 비서 그만합시다. 퇴근했는데 출근한 기분 들고 그러네요. 아니 제가 성함을 잘... 장미진. 나한테 엄청 관심이 많나 봐. 이름도 외워. 아니 뭐 소개팅 어플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뭐 그 정도 욕 먹었으면 뭐 이름 정도는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뒤끝 정말 사과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밥 드리잖아요. 사 먹는 겁니다. 매력 있는 여자한테는 밥값도 안 받나 봐? 아 물론이죠. 야 정명아, 근데 오늘 뭐 매력 있는 손님이 여기 어디? 손님은 여기. 안녕히 계세요. 동탄계예요, 너. 야,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아 알지. 우리 아빠 생일. 너는 어,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어. 우리끼리 나갈 거야. 아유 정말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 정말. 어때 두개 끓여? 재밌네. 응. Happy birthday 장수. 너무 새끼들. 아우씨. 아유 여러분 생신 축하드려요. 아침에 서운했지. 뭐 조금 서운했지. 이제 다들 정말 이렇게 엄마 놀릴 거야, 어? 어? Oh my family, 낭다빈가. 일생 조용한 등장이 없어. 들어가자, 배고프다. 엄마. 호텔에서 밥도 먹는데 뭐하러 또 돈을 썼어? 뭐하러 또 돈을 썼어? 좋으면서 꼭이래 우리 엄마 진짜. 유일한 생일 선물 같으니까 고맙다고 받아둬. 진명이는 그렇다 치고 당신도 없어. 아이고. 아이 진명이랑 같이 한 거야. 오. 아이고 못 믿겠네요. 응? 어 예쁘다. 어?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쁘니 진혁아? 어? 이뻐? 어, 형이랑 나랑 같이 저기 한 거야. 응. 야, 너 월급도 아직 안 받았는데 뭘 자꾸 같이 했다 그래. 아, 대찬이 형한테 좀 땡겨달라고 했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식사 메뉴에 잘 어울리는 와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와인.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그리고 두 분 호텔 시설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 잘 됐네. 엄마 아빠 오늘 여기 자고 간다며. 스카이 라운지 그런 것도 있죠 여기? 네. 야경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스카이 라운지 바에 예약 도와드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그렇게까지. 저기 우리가 돌아다니면은 호텔 분위기만 흐리죠. 무슨 말이야. 잘 마실게요.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와인 테이스팅 해보시겠습니까? 테스트? 아,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와인 처음 마셔보지? 웬... 뭐, 포도주나 와인이나 뭐... 어,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